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스 펑크예요. 여러분, 단돈 몇천 원으로 룩의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 뭔지 아세요? 바로 양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양말 열풍이 시작됐잖아요. 올해도 양말, 니삭스, 레그웜의 인기는 쭉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언니 양말 정보 좀 주세요 하는 펑순이들의 DM이나 댓글이 너무 폭주해서 오늘은 양말 아무거나 사지마! 양말 종류별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너무 기다리셨죠? 양말 대충 신지마 컨텐츠를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제가 양말들이 싹 모아봤어요. 남은 겨울에서 앞으로 다가올 봄까지 쭉 활용 가능한 아이템들을 모아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띠딧. 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 없음. 첫 번째 양말은요, 1507의 베이직 트라우저 립삭스인데요. 미우미우 컬렉션에서도 그렇고 얇은 골지로 돼가지고 살짝 얇은 듯한 기본 양말들이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양말들을 제가 찾고 있던 중에 어쩜 제가 딱 원하던 그 기본 양말인 거예요. 요새는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양말들도 2-3천원 하는데 10개에 16,900원 묶으면 하나에 1,600원 하는 꼴인 거잖아.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래 신고 있는 그런 양말이에요. 이 쫀쫀하면서 살짝 얇아 가지고 몸에 로퍼 신고 신는 되게 예쁜 그런 느낌 있죠? 딱 그거예요. 운동화에 신는 양말들보다 살짝 길어요.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장목 양말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짧뚱하게 안 신고 살짝 길게 해서 이 발목 부분 살짝 그 주름지게 신는 게 또 예쁘잖아요. 양말 수명 보증 서비스라고 1년 안에 양말이 구멍이 나면은 새 양말로 교환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양말 품질에 자부심이 있으면 품질 보증 서비스까지 할까 하는 마음에 제가 발톱으로 안 깎고 한번 신어봤는데 구멍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또 양말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그럼 막간 이용해서 제 인스타그램은요, 여러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스커트 입고 양말 안 신으면은 옷을 다 벗고 있는 기분이랄까? 정말 많은 양말이 있는데 그냥 기본 화이트 블랙 양말 찾는다 하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양말을 구매하시면 돼요. 광고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히그라는 브랜드의 양말인데요. 진짜 신던 양말이라서 끝에 사용감이 있는 양말이에요.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죠? 이 양말은 시그니처 히그의 H 로고가 자수로 박혀있는 양말인데요. 실켓 원사로 된 제품이어서 광택이 살짝 있고 봄, 여름 신기 좋은 그런 두께예요. 그리고 이 양말이 신었을 때 발목이 안 조여가지고 종아리 중간보다 살짝 올라오는 기장감이어서 딱 주름지게 여리여리하게 신기 좋은 그런 기장감. 얘도 기장이 약간 긴 편인 그런 양말이에요. 삼바나 가젤같이 이거 얄쌍한 운동화 있죠? 그런 거랑도 잘 어울리고 로퍼나 메리제인같이 이렇게 좀 귀염귀염한 그런 신발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양말이에요. 양말을 딱 신으면 어느 쪽으로 신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신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게 로고가 바깥쪽에만 또 H 로고가 있어서 그 오른쪽 왼쪽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기도 편해. 하나 있으면 이것도 봄 여름 고급지게. 왜 요새는 그런 거 있죠? 벨크로 샌들 같은 거에다가 이런 양말 잘 신잖아. 고를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고급진 그런 양말이에요. 이번 제품은요, I Hate Monday의 글리터 삭스예요. 제가 또 약간 글리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거 양말도 빼놓을 수가 없죠. 글리터 양말이나 글리터 제품들 같은 거 옷이나 다 잘못 사면은 안쪽이 엄청 따가워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 안쪽이 다른 원사여가지고 따갑지 않게 글리터 양말을 되게 잘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반짝반짝 블링블링 막 너무 과한 글리터가 아니고 살짝 은은하게 펄사와 섞인 글리터 양말이어서 데일리로도 신기 좋은 그런 양말이에요. 요거 샌들이나 힐에 신어도 예쁘고요. 투박한 운동화에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양말이에요. 워낙에 예쁜 양말 나오기로 유명한 브랜드여가지고 I Hate Monday는 양말 좋아하는 펑순이 펑돌이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기본 양말들도 당연히 많고 I Hate Monday만의 그 독특한 패턴이나 그런 화려한 양말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냥 기본 양말들은 집에 다 있다, 양말로 포인트 주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글리터 삭스예요. 이번 제품은요, 페얼스의 크루삭스인데요.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양말이랑 다르게 조금 더 도톰하고 짱짱한 소재의 양말이요.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들 스포츠 양말 뭔지 알지? 등산 양말, 스포츠 양말 그런 양말인데 컬러감 보세요. 저는 되게 약간 컬러 있는 양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옷에선 과감하지 못해도 양말로 포인트 주면 되게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이렇게 양말의 페얼스 로고가 빈티지한 느낌으로 크게 들어간 게 포인트인데요. 약간 기본의 그런 스포츠 양말에 질렸다, 나만의 개성 있는 그 양말을 찾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 얘가 신어보면은 발목을 되게 짱짱하게 잘 잡아줘가지고 약간 운동할 때 여러분들 레깅스 위에 쫙 신으면 예쁘잖아요. 그럴 때 핑크색으로 딱 포인트 주기도 좋고 조거 팬츠랑 같이 신어도 너무 예쁜 그런 아이템이에요. 핑크 스커트랑
그치, 나 테니스 배워야겠다. 안 되겠다. 기본 크루삭스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캐주얼한 운동화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요즘에 여름 되면 벨크로 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컬러 포인트를 싹 신어줘도 너무 예뻐요. 제가 또 여름 되면은 정말 정말 자주 신는 아이템이죠. 싹스어필의 시어삭스인데요. 여러분 이런 양복 시어삭스 또 되게 찾기 힘들잖아요. 예쁜 거 편의점에서 파는 그 비치는 스타킹 종아리까지 오는 거 사서 막 내려 신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맛이 안 난다고요. 리본 자수가 있어가지고 신으면 너무 귀여워요. 그냥 요거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거. 그리고 여름에 뭔지 아시죠? 막 샌들 같은데 시어한 비치는 소재의 양말을 신어주면 살짝 그 팬미한 느낌이 들면서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아서 되게 자주 신는 아이템이거든요. 요거는 메리제인 슈즈 같은 거 약간 페미닌한 그런 귀염귀염한 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샌들을 정말 자주 신거든요. 플랫폼 샌들이 요거 하나 딱 신어주고 미니스커트나 원피스 딱 신어주면 얼마나 예쁘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봄, 여름, 가을 당연히 여름에 너무 잘 신는데 연말에 또 연말 룩으로 포인트도 주기 좋은 아이템이니까 하나 갖고 조물조물 잘 빨아서 사계절 잘 신으면 정말 활용도가 은근 높을 이거 내가 언제 신어 하지만 한번 신으면 중독되는 그런 양말이에요. 이번에는 니삭스. 니삭스 빼놓을 수 없죠. 스무스무드 로고 팬던트 니삭스인데요. 아직은 조금 쌀쌀하잖아요. 물 위로 싹 올라오는 니삭스를 신어야 되죠. 이렇게 로고가 팬던트로 들어가 있어 신으면 포인트가 돼서 달랑달랑 너무 귀엽더라고요. 봤을 때는 딱 이 느낌인데 신었을 때는 밑에는 골지여가지고 살짝 밑에 루즈하게 신어주고 위엔 쫙 잡아줘가지고 신으면 쉐입이 너무 예뻐요. 이 윗부분이 너무 꽉 조이지 않아서 그 알죠? 니삭스 신으면 살 튀어나온 현상 그게 좀 덜해요. 넓은 골지예요. 그래가지고 종아리가 신으면 세로로 얇아 보이는 효과까지 줘요. 클래식한 모드로 블레이저랑 미디 기장에 딱 요 양말만 착용해줘도 완전 분위기 달라 보이는 분위기 여신으로 거듭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피셔맨 부츠에다가 너무 귀엽지. 로퍼 딱 신고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이번 제품은 OVTU의 하이 니삭스예요. 엄청 길죠? 이게 어디까지 오는 거야? 신으면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엄청 긴 기장감인데요. 여기 종아리까지는 골지 니삭스로 딱 잡아주고요. 이 위에부터 살짝 루즈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주름지게 신을 수가 있어요. 얘는 길이도 길어가지고 170 이상인 분도 신기 좋은 길이에요. 피상녀 분들은 뭔가 하이 실종 룩으로 이걸 딱 신어주면 너무너무 귀엽겠죠? 그리고 얘는 신어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탄력이 없으면 저같이 허벅지 부분이 꼭 쫑기면 위에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런 살뚝티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똥손이어도 자연스럽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기장이 길어서 롱부츠에 레이어드 하기도 좋아요. 삭스가 내려오기에 딱 신는데 그럼 너무 예뻐요. 진짜 그렇게 한번 신어보시면은 이거 컬러별 다 쟁이실 거예요. 이 제품은 겨울에 스타킹 위에 신어도 되고 너무 두껍지 않아서 봄이랑 초여름까지도 신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뭔가 요즘 느낌 내기 좋은 니하이 삭스로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네이버 검색하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한 건데 이거를 신고 제가 인스턴트 펑크의 데님 자켓과 데님 스커트를 입고 인스타그램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여기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렸는데 와 이 레그워머 무늬가 DM으로 진짜 폭주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 예쁜 레그워머를 찾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갖고 나온 아이템이에요. 얘는 요 니트로 되어 있는데 텐션이 좋아요. 근데 어떤 거는 잘못 사면 너무 텐션이 좋아가지고 슥 끌어내리는데 얘는 다리를 싹 잡아주면서 텐션감이 좋아서 제가 이걸 컬러별로 다 샀어요. 하나 사고서 뒤에 발 고리가 있어서 이 사진같이 맨발로 신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6,700원 막 이랬어요. 로퍼랑 같이 신어도 예쁘고 운동화에 신어도 예쁘고요. 이렇게 저처럼 샌들을 신어도 예쁘고 여기저기 다 신어도 예쁘거든요. 블랙은 뭔가 또 약간 풀한 맛이 있고 얘는 또 약간 좀 귀여운 봄 느낌 산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넘치는 제품이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겨울에 운동할 때 추우니까 운동복 위에다가 이걸 싹 해주거든요. 그것도 은근 따뜻하단 말이에요. 6,700원의 행복 레그워머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짜잔 레그워머는요 타낫의 레그워머인데요. 요거는 가격대가 조금 다른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있지만 올 혼방 소재라서 되게 오래오래 신을 수 있고 따뜻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스판사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잘 늘어나는데 또 쫀쫀하게 잡아줘서 잘 흘러내리진 않아요. 그리고 밑에 지퍼가 있어서 뭐 운동화나 로퍼 같은 거 신고 지퍼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신어주시면 너무 예뻐요. 이게 뒤로 오게 해가지고 앞에 좀 구겨지게 신어도 예뻐요. 요새는 컬렉션 보면은 레그워머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뭔가 운동화에 신어도 예쁘고 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런 거에 신어서 쇼츠 딱 입고 하면 너무 예쁠 거 아니에요. 겨울에만 레그워머 신어야 한다는 편견을 또 깨버리자고요. 레그워머 도전해보고 싶은데 너무 힙하고 부담스러운 건 싫다 기본적인 디자인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레그워머 입문반한테 추천해드리는 레그워머예요.
언니 그래도 아직은 춥잖아요. 아무리 봄이고 여름이고 해도 저는 지금 너무 춥잖아요 하는 분들 또 있죠 있죠. 언더 컨트롤의 부클 소재 레그웜을 갖고 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부클부클 사랑스럽고 너무 막 포근해 보이죠. 앞에 보여드린 레그워머들보다 조금 더 부피감이 있는 레그워머예요. 모헤어 혼방 소재라서 조금 더 부들부들한 스타일이고요. 다리에 완전 핏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종아리 라인 보완에 효과적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면 양말을 종아리까지 신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화, 어그 같은 거랑 신어주면 너무 귀엽고요. 이 룩북처럼 모던한 로퍼랑 신어줘도 또 다른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런 거를 조거 팬츠랑 같이 매치해주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면서 보온성도 높아진 효과가 있어요. 얘는 포근한 소재감 때문에 신었을 때 조금 더 귀엽고 키치한 느낌이 많이 드는 아이템이에요. 언니 저는 존재감 뿜뿜한 레그워머가 좋아요 하는 펑순이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존재감 뿜뿜 따스운 레그워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양말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사실 양말이 룩에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끗 차이로 룩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양말이거든요. 양말에 관심이 없었던 펑순이, 펑돌이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한 번씩 쭉 둘러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엔 또 어떤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띠딧.